2억 파산으로 18조 날린 손정의. 와, 18조를 날려버리네. 손희정은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 그룹과 비전펀드 자금 수십억 달러를 끌고 와가지고 예금유무원에게 전달했다. 근데 사실 이거, 아니, 부동산 임대업하는 회사한테 무슨 뭐 15조를 갖다 투자를 해요, 그죠? 그게 뭐 거기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게 아닌데. 이게 뭐 손정이도 뭐 항상 잘할 순 없죠. 소프트뱅크 18조. 사실 말이 18조지, 이게 18조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18조면은 농심을 그냥 한 방에 다살수 있고, 농심 하나, 오뚜기. 농심에 오뚜기 없고, 삼양라면. 농심에 오뚜기에 삼양 다 해도 6조밖에 안 되는데? 와, 이건 뭐, 그러면 한 12조 남는 걸로 뭘 사야 되지? 농심, 삼양, 동서. 동서 사도 8조. 또뭐 있지? 풀무원. 풀무원 4천억밖에 안 하네? 예상. 6천억밖에 안 하네? 두개 합쳐서 1억이네? 매일 우유. 매일요. 야, 이거 뭐 적어놔야 되겠네요, 그죠? 손정의 18조로 할수 있는 것들. 말도 안 되네, 진짜. 아까 얼마 있지? 농심. 매일 6억 3,500억. 혹시나 살 수도 있으니까 반올림 하겠습니다. 600억 플러스, 아까 얼마 있지? 대상한 7,000억. 오뚜기 농심. 오뚜기 1,500억. 1조 5,200억. 농심. 농심. 2조 8,700억. 삼양식품. 야, 이거 삼양식품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1조 5,400억. 대략 계산을 해보면, 9,900, 7,000억, 1조 5,200, 2조 8,700. 야, 아직도 10조가 남았어, 10조. 제1제당 이런 거 봐요, CJ제일제당. 야, 이거 4조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먹을 수 있는 걸 갖다 다살수 있겠구만, 이거를 갖다가 위어커에다가. 야,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이거 이렇게 해봤자, 얼마냐? 11조에서 한 7조 남네. 그래도 7조 남은. 6, 7조로 호텔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용평 리조트. 와, 용평 리조트 1,400억밖에 안 하네. 강원랜드 3조 하나 사고, 강원랜드 하나 사고. 야, 이런 뭐 그냥 한 3조 남는구만. 노다지네, 노다지, 그죠?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를 갖다가. 이 손정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이 3조 남은 걸로 하이트진로 살수 있나? 뭘까요? 야, 하이트진로 1조 5천억밖에 안 하네. 뭐 이상한 애들을 갖다가 가가지고 그냥, 또뭐 있지? 롯데, 칠성? 와,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이게 전부 다 위워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 진짜 바보네, 진짜 이거. 이거를 그냥 다 사지. 이거 다 샀으면 우유, 독과점. 이 두부 못 먹게 할수 있고. 이것도 두부 못 먹게 할수 있고. 이거, 오뚜기 라면, 라면 이거 두개다못 먹게 하고. 불닭볶음면까지 제패하고, 비비고 제패하고, 카지노 막아버리고, 술까지 다 막고. 야, 풀몬 들어왔죠. 야, 이거 한번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야, 이거 이렇게 사도 18조인데, 와. 한 나라에 그냥 그 엄청나게 그 심각한 빅맥 지수 이걸 갖다 교란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걸 위워크에다가 하고 있는. 근데 위워크가, 제가 초기에 그 강남에 이제 위워크 역삼 생기기 전에, 위워크 강남이었나? 거기에 이제 독서 모임 그거 할때 이제 여기에 있는 애가 있어서 초대를 한번 해서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거기 이제 있는 애들 그냥 다 대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할수 있고 맥주도 그냥 먹을 수 있고 막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망하지. 일하러 가는 사람들 외에도 초대해서 맥주 먹고 이러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지. 방망 경영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저거는 그겁니다. 이거 진짜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손정의 18조로 할수 있는 것들.